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태원 미술실입니다. 제이 미술실로 바꿨죠? 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방송 73번째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다이스 캠퍼스 24.2 곱하기 24.2 cm 보이는 재활용 물감으로 발라놨습니다. 노란색이죠? 네. 그리고 오늘의 사용할 물감들은 제가 오늘 컨셉을 좀 바꿔서 라이브 방송으로 시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 셀 활성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꺼내놔야 되겠죠? 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특이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네,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화이트, 옐로우, 그리고 오렌지, 핑크, 레드, 프루시안 블루, 스카이 블루, 그리고 라이트 그린, 바이올렛, 요건 본드시나, 이렇게 요건 셀 활성제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옆에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캠퍼스는 재활용 물감으로 발라놨는데 조금 이렇게 갈라졌죠. 크랙이 생겼습니다. 네, 수성 페인트로 발라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위에다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물망초의 꽃말 진실한 우정입니다. 여기다가 예쁘게 물망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안 할래요. 진실한 우정. 네,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편집할 때 보면. 네, 그래서 to friendship인데 네, 오늘 참 재밌게 여기다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했죠? 하트. 여러분 사랑해요. 뿅뿅. 네. 그러면 먼저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물망초. 오렌지로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